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도그린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데스티니 가디언즈 외국 커뮤니티 의견을 알려드리는 날입니다. 그거 하기 전에는 짧은 채널 업데이트를 발표하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채널의 트위치 방송은 놓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편집한 영상만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트위치 방송을 이 번째 채널에 보관할 거예요. 만약에 그런 영상에도 관심이 있으면 그 채널을 다시 보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데스티니 가디언즈 개발팀 업데이트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에 모르시면 이번 주 어시스턴트 게임 디렉터 조 블랙번님은 보상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업데이트를 자세히 읽고 싶은 분들을 위해 영상 밑에 링크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전 최선을 다해 그 글을 간략히 드릴게요. 우리 모두 좋아하는 주입 상한선에 대한 말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조 블랙번 인용문입니다. 저는 가상 사무실에서 어떻게 매 시즌을 최고의 시즌으로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데스티니는 매우 크고 복잡한 게임이죠. 저희가 사랑하는 게임이면서 데스티니 가디언즈가 계속 빠르게 발전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주입 상한선을 도입했던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호자가 데스티니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신경 써야 하는 보상이 너무 많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죠. 또한 주입 상한선은 각 시즌의 메타를 계속 진화시키고 플레이어들이 앞으로 마주할 도전에 사용하고 싶은 장비를 선택하는데 다양한 옵션을 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데스티니 가디언즈를 개선하고 시간이 지나도 지루하지 않은 게임으로 만드는 것이 주입 상한선은 도입의 목표였습니다. 저희가 이 변화로 인해 기대하는 건 거듭되는 시즌 메타의 가져올 혁신, 커뮤니티가 제시한 장비 구성의 창작성, 그리고 이야기와 우주가 이끌어가는 방향과 일치한 특별 장비들의 소개입니다. 데스티니 전투력 환경 시스템에서 장비들을 어떻게 회전시킬 수 있을지, 어떤 장비를 최대 전투력으로 주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만 개선 방법을 고민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선보인 시도 때 저희가 많은 부분을 놓쳤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초기 보상 풀이 너무 작았던 것이었습니다. 데스티니를 플레이하면서 다른 플레이어가 게임에서 더 이상 획득할 수 없는 무기를 사용한 것을 보면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죠. 보상에 대해 길게 이야기하게 될것 같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약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꽤 중요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4년차의 매 시즌에서는 전반적인 무기 전투력 환경 시스템을 성장시킬 예정입니다. 특히 일부를 제외하고 주입 상한선까지 오를 수 있는 무기들은 계속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연간 출시된 무기에는 빛의 저편 또는 섀도킵보다 더 많은 무기를 수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13번째 시즌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13번째 시즌에서는 6개의 전설 무기가 일식 활동에 추가됩니다. 공격전, 갬빗, 실현의장에 각각 2개씩 추가됩니다. 위무기 외에도 광원전 공격전에서 획득할 수 있는 세 가지 무기인 회문, 무리, 암무적은 때깔을 데스티니 가디언즈에서 새롭게 선보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랜드마스터의 광원전을 도전하신다면 이 무기의 숙련자 버전을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신규 수호자분들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는 플레이어가 게임에서 모든 강력한 무기들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신규 수호자분들이 그랜드마스터 황혼전을 도전하기 위해 참고한 유튜브 영상에서 전쟁 지능 전지를 다룬다면 그들도 역시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저희는 곧 전투력 환경 시스템에서 사라질 무기 때문에 무기 보상 흐름이 막히는 건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몇달 후면 게임에서 없어질 무기를 플레이어들이 획득하도록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13번째 시즌에서는 계속해서 모든 플레이어가 16번째 시즌과 12번째 시즌 무기를 어디서든 획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열 번째 시즌 무기는 좀 더 관리적인 출처를 통해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더 이상 전설 엔그램이 곧 만료될 무기들을 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곧 상한선에 도달할 특정 무기를 획득하고 싶을 경우 총체 작자를 통해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플레이어가 어려운 활동에 필요한 장비들을 어디서나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조 블랙버님은 질과 양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12번째 시즌의 딥스톤 무덤과 모든 유로파 무기가 출시되었음에도 빛의 저편 총 무기 수는 저희가 원했던 것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자리를 빌려 향후 연간 출시에는 빛의 저편과 섀도킵보다 더 많은 무기 보상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더 좋은 품질과 더 많은 양의 보상을 마련하면서 현재 팀원들의 건강도 챙기기 위해 보상 팀에 더 많은 인재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신입 사원이 데스티니 마스터 총체 작자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당장 다음 주부터 느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마녀 요방과 빛의 추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1년에 어떤 업데이트가 올 거예요?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형상 변환이 14번째 시즌의 선보여집니다. 더 많은 정보를 기대해주세요. 데스티니 가디언스 콘스 플레이어를 위해 디더스 보호책이 13번째 시즌에 선보여집니다. 유리 금구가 돌아옵니다. 2021년에 크로스 플레이가 선보여집니다. 2K의 공격전 무력자 세이버와 악마의 소굴이 13번째 시즌의 데스티니 가디언스를 찾아옵니다. 13번째 시즌부터 전설과 마스터 잊혀진 구역 로테이션이 달에 위치한 잊혀진 구역까지 포함되며 총 3개의 새로운 경위 방어구가 추가됩니다. 레딧 커뮤니티가 이러한 의사소통은 좋다고 평가한 것 같습니다. 저도 번지가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왜 새로운 시련의 장 맵에 관한 말이 없을까요? 맵을 만들어주세요, 번지. 2021년이 재미있는 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업데이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업데이트를 위해는 이번 주에 재미있는 주제가 많이 없었습니다. 유로파에서 퍼즐을 푼 다음에 상자를 열 수 있죠? 하지만 보상은 다른 상자에 나오는 보상과 똑같아서 그거 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그냥 안 합니다. 행성에 있는 상자를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거의 쓰레기밖에 안 나오죠. 왜 유로파에 관한 새로운 시련의 장 맵이 안 나왔는지에 대한 주제도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동의합니다. 번지가 시련 장 맵을 좀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호자분들이 여전히 공격전이 더 개발됐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시련의 장 같은 등급 대원하고 공격전에 따라 나오는 방어구가 있으면 좋고 새로운 방어전 무기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공격전 할 이유가 없죠. 최고급 장비 받은 이유는 그 새로운 공격전 샷건 파밍할 수 있긴 하지만 퍽이 너무 많아서 갓퍽으로 받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거 이미 포기했습니다. 그럼 여기 끝날 겁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좋은 주말을 보내시고 다음에 봐요.